방송행 박명수가 시가와 처가는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방송된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러시아 출신 방송인 네바와 데이브레이크 김장원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한 청취자는 이번 추석 자 혼자 고향에 내려갈 예정인데 아내는 본가, 시가, 안 가다 오라고 하네요. 처가가 가까운데 가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냈다. 이를 들은 DJ 박명수는 지금 제정신입니까? 라고 발끈했다. 그는 당연히 처가 가야죠. 당연히 똑같이 해야죠 라고 덧붙였다. 김장원 역시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본가만 갔다 와라는 아내 말이 처가 다녀와라는 뜻이라고 거들었다. 박명수는 시가와 처가는 똑같이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항상 공평하게 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며 공감한 김장원은 매번 명절, 생신 때 똑같은 금액을 드리고 아주 칼같이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수자 몰래 아버지, 어머니 해드린 거 있지 않냐며 장난스레 묻자 김장원은 그런 것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박명수는 에바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고 에바는 뒤로도 앞으로도 챙긴다. 자주 못 뵈니까 시어머니께서 어머니를 잘 챙겨주신다고 털어놨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팝업스티 케야